10년 전에 10년 전에 처음에 풍이 왔었어요. 지금 풍이 와갖고서 어떻게 하다가 좀 뭐 저기 경희 의료원 가서도 안 되고 계속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뭐 저기 한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다가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심근경색이 왔어요. 이거 보니까 여기 맥혀갖고서 가슴이 한 저기 거의 5cm 맥혔었어요. 5cm 정도 맥혀갖고서 제가 그건 좀 링을 또 박았죠. 링을 박았는데 그 다음에 좀 3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또 풍 기운이 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이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, 어떻게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우리 이 벤트리를 소개를 했어요. 벤트리 그때 불이양이 나오기 전입니다. 그러니까 어우 이거 벤트리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제 몸에 딱 맞는 거예요.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차이를 두고 두 알씩 먹어서 6알을 먹었어야 돼요. 저는 급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씩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먹었어요. 먹으니까 한 15일 되니까 이게 쭉쭉 되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. 그걸 계속 먹었죠.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불이양이 한 5개월 후에 나왔어요. 불이양이 5개월 후에 나왔는데 불이양까지 먹어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이게 맑아지기 시작했어요. 했는데 한 2개월 정도 먹었나 봐요. 제가 먹었는데 코에서 그냥 코피가 한 3일간 막 계속 쏟더라고요. 계속 쏟았는데 뭐가 이런 저기 덩어리가 3개가 나온 거예요. 난 전 그건 뭔지 몰랐어요. 몰랐는데 강화도에 있는 그 농장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니, 암이 왔다 간 거 아세요? 그러시더라고요. 어우 제가 무슨 암입니까? 저도 건강한데. 그러니까 코에서 뭐가 나왔느냐, 눈에서 뭐가 나왔느냐, 변에서 뭐가 나서 묻더라고요.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 전에 그게 빠진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얘기를 했죠. 지금 다 나가고 10%가 남았습니다.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먹었는데도 이상 없이 제가 병이 다 났어요. 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. 이거 왜 내가 괜찮았지? 이게 벤트리 덕분이란 말이에요. 우리 집사람들이 이건 암이 왔어요. 암이 왔는데 이 벤트리하고 그 불량하고 좀 계속 투입을 했죠. 그 합시 투입을 해갖고서 우리 집사람도 다 났어요. 나갖고서 지인은 지금 저기 아주 건강해요. 제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건강한데 암 원인이 암 오는 원인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음식이거든요. 이게 이제 합해지면 암이 오는 건데 근데 이 벤트리라는 게 왜 그렇게 좋으냐면은 제가 벤트리 하면서 이 치료를 하면서 왜 찬양을 했느냐면 이 벤트리를 투입하면서 치료를 해보면 3배 이상 빨라요.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 그 불순물이 무지하게 나옵니다. 그냥 누런 거 하얀 건 나오다가 이 여자분들은 저기 이 소변으로 나오죠. 소변으로 나오고 남자분들은 이제 우리도 소변으로 나오는데 대 7, 80%가 소변으로 다 나오는데 2, 30%는 눈곱이나 콧물이나 응? 입이나 대변으로 나가 나올 때는 대게 냄새가 나죠. 응? 그건 우리 저기 불이암을 먹으면 특히 더 그래요.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게 뭐냐면 이 도끼예요. 도끼. 도끼가 다 빠지는 거예요. 그 양반은 저기 자궁암이 있었어요. 자궁암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건 다 부유물은 갈았는데 이건 떠요. 항상 떠요. 요만한 그 저기 핵이 나와요. 핵이 나오는데 이게 소변으로 이제, 예 소변으로 핵이 나온 건데 이제 우리 벤트리를 먹으면 재발이 안 된다는 거. 암이 절대 재발이 안 돼요. 그리고 저기 이 암하고 당뇨하고 같이 오면은 지금 우리 치료 방식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. 벤트리가 들어가야 이게 그렇죠. 제가 그 저기 체험을 하고 저기 제가 치료를 해봐서 알아요. 참 한 가지 제가 빼는 게 있습니다. 네. 지금 치료했는데 이 저기 세상. 신장이 지금 하나가 죽었어요. 네. 병원에서 완전히 이거 사형선고 받았어요. 여기 30% 남았어요. 지금 암이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650만 원짜리 저 경주에서 그 자연병원에서 별약을 다 쓰고 이제 65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. 그래 한 1,200-1,300만 원 한 달에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섯 사람이 저한테 이제 나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
막 밥도 마음대로 해먹는 이 음식도 치료를 했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어요. 암은 지금 제로가 되었고 지금 희한하게 이 신장이 신장. 죽었다는 게 지금 15도 들어가니까 15% 사는 거예요. 그렇게 돼요? 네. 요 저기 죽자는 요거는 지금 저기 75% 살았어요. 이미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신장이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추석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지금 울면서 2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근데 애가 여기만 살았더라고. 이게 피부가 죽는 병이에요.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좀 그 천국 가는 기도를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이 두 번씩 했어요. 그 병원에서 완전히 손을 놨죠. 머리를 깎이고 좀 머리 좀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4개월 됐는데 이제는 안 자요. 앉아서 먹고 쳐다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불이양을 있잖아요. 네. 이거 머리 쏘는 거예요, 그게. 머리 쏘는 거라 불이양을 하나 내 선물을 했어. 아. 이게 딱 먹더니 이게 피부가 틀려지는. 그리고 자 남자도 뺏겼지. 이게 나와. 이게 살아나는 거. 이게 이제 아침에 보고 내 좀 비교 보니까 이게 저기 더 진행이 안 돼. 그렇죠. 그 윤범규 의사. 예. 그 손녀딸이 여기 살아요. 네. 근데 그 손녀딸 남편이 내과 의사야. 네. 손녀딸이 암이었었어. 네. 우리 벤틀리 불이약 먹고 네. 그 남편이 저기 내과 서울대 나왔던 네. 내과 네. 의사인데 네. 이 양반이 여기 아픈 걸 자기가 못 고쳐. 그걸 세 개 딱 붙였더니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야.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 요번 한해 겨울에서 이제 그 저기 단장이 누가 없어 연재 첼로 할 수가 있어. 이 양반이 완전히 이게 이제 소아마비야. 소아마비인데 치료 받으면서 우리 벤틀이 먹고 지금 이렇게 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. 다리가. 그렇지. 까치 발이 펴졌구나. 이게 펴. 여기 8번 수술했던 게 돌아오기 시작해.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벤틀이가 들어가야 돼요. 이거 머리가 불이양이 들어가. 여기는 불이양이 들어가야 돼. 해보니까 무지하게 좋아. 이게 늘 몰라서도 이게 믿지 않아서 그렇지. 이제 그 정말 좋은 거예요. 이 펜트리하고 불이양 있잖아요. 여태까지 노딩 이 반대로 돌아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이게 다 좋은 쪽으로 돌아가.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자 이 암 환자가 저기 그 산삼을 먹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버려요. 응? 그 안 맞으면 그래. 음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이건 다 맞아요. 근데 이 양반은 양이가 암이 아닌데 응? 혹이야. 네. 혹인데 수술해야 되겠단 말이에요. 네. 수술하려고 딱 보니까 이 저희가 칼슘이 없단 말이에요. 칼슘이 없으니까 그 주사를 놨어. 그러니까 혹이 그걸 다 해가지고 혹이 크는 거예요. 네. 크는 적이 그 느낌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. 그렇게 그래서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이 칼슘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. 이게 아주 묘한 거예요. 이게 우리 몸에는 수십만 개의 그 발전소가 있어요. 이게. 발전소가 있거든요. 발전기가 이게 고장 나가서 자꾸 이게 병이 생기고 침투가 안 되거든요. 우리 이 저기 벤틀이 있죠. 불이양에 있는 그 저기 칼슘이 있죠. 칼슘하고 비타민이 그 고쳐주는 역할을 해요. 이게 저기 이게 지금 써보니까 그 피가 있잖아요. 네. 제가 이게 해머는 막 끈적. 끈적이 지금 끈적끈적이 이제 모든 병이 온 거예요. 저기 그냥 간단하게 벤트리 불량이 피를 맑게 해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피 맑으면 만사형통이거든요. 이 모든 것이 그러면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끝. 그럼 거기에 저 피가 무제한 작용을 해요. 그리고 이게 내가 해보니까 신경 막혔던 거 있잖아요. 그것뿐 아니라 신경이 막혔던 게 이게 풀려져요. 그 꺼져버리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.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게 저기 속에 있는 건 녹여버린다.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 수술을 했는데 완전히 몸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. 암이죠. 암인데 그냥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전 왜 저기 약을 안 줘요? 그러길래 무슨 약이요? 아, 평택 있는 양반은 저기 지금 뭐 벤트리하고 브리안이라는 걸 주었다는데 아 그거야 없었다. 저기요 김영수 박사님 만나는 바람에 그 양반이 사는 거야. 그러더니
딱 저기더니 이거요 이거 저기더니 먹더니 그 양반이 이제 이거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하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 나 뿜 빠지는 거야 아니 그래 이제 걷다가 이제 또 이제 가미를 그거 죄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저기 그 냄새나는 거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오래가 일주일 딱 그렇게 딱 끊쳐 지금 저도 이거 하나 불량 하나 저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먹거든요 그리고 건강식품이고 녹용이고 인삼이고 절대 먹은 적이 없거든요 감기 한번 안 하고 바로 뭐 유치를 한다고 내가 그냥 그 심한 사람 만져갖고 오는 거 빼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저기 했지만 이걸로 전 사람 된 거예요 전 난 거예요 이거 축마 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? 네?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? 큰 내가 이거 먹은 지가 3년 됐고 4년 지금은 유지하고 건강하셨는데 지금 다 나아졌는데도 그냥 그냥 먹으면 이거 예방이 돼 이걸 먹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나쁜 거 먹잖아요. 나쁜 거 먹으면 큰막 쏟아요. 아, 벌써요? 아, 설사가 아니라 큰막 나와. 아, 알아. 그냥 냄새가 무지하게 그냥 배출되버려야 되는 거. 그걸 끝. 그걸 끝이라고. 아주 기가 막힌 거 이거. 저는 열 가지 병이 있어, 내 몸에. 내가 해보니까 그래. 내 몸 갖고 해보니까. 그래, 우리 저기를 해보니까. 그러면은 이걸 열 개를 다 고치는 게 아니야, 이 양반이. 응? 얘가 최고 급한 것부터 고치기 시작해. 아시는 거. 응. 그래서 나중에 다 했는데, 이 기사가 왔었어요. 저 증평 있는 사람이. 괴사가 먼저 응. 네. 당뇨 심해지면은. 살 잘라야 되잖아. 갱그린. 영어로 갱그린. 그렇지만 이건 지금 칼슘 제제 아닙니까? 아니, 근데 칼슘 제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요 속에 있는 거는, 응? 이거는 저기 그 비밀은 다른데 이 비밀.